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묵시록 2장 20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절부터. 자, 지금 이제벨이라는 인물, 티아티라라는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 가운데에서 그 안에 한 여인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교회 안에. 하지만 그 여자는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거룩한 사람으로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불륜을, 그러니까 불륜의 근본은 부부관계의 불륜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움직임을 불륜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겉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정말 되게 거룩한 척 보입니다. 뭐 모든 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았고, 또 집안에 보면 뭐 주교님하고 찍은 사진, 주교님하고 찍은 사진, 무슨 축복장까지 다 있는데, 실제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대화나 어떤 말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다투게 만드는 사람. 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사람이 더 하느님께 다가가야 할 판에 서로를 더 이간질하고 증오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아주 숭악한 하지만 겉은 너무나 곱상한 그래서 쉽게 알아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두고 하는 거죠. 그 여자는 예언자로 자처하면서 자신이 마치 하느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는 듯이, 그리고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이용해요. 예, 사람들은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일 것 같지요. 그럴 것 같으면 저 대나무집이 다 없어져야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마음이 위태롭고 헛된 데 정신을 자주 쏟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여인들이 내 종들을 잘못 가르치고 속여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먹게 한다. 뭐 우상 앞에, 뭐 지금 우리, 내 앞에 파운드 케이크 있는데 이거 자, 뭐 우상 앞에 어디 갖다 놨다가 갖고 온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저주받는다는 게 아니고, 하느님 아닌 영역에 받쳐진 어떤 것을 자기 안에 받아들이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욕심이 파고든다든지 우리 내면 안에 어떤 헛된 바람이나 욕구가 스며들기 시작할 때 바로 우상에게 바친 재물을 내가 먹는 거죠. 자, 우리 성체를 먹죠. 녹여 먹죠. 참 바쁩니다, 여러분들. 네? 그 어느 천년이 녹여 먹고 앉았나 모르겠다마는 하여튼 우리는 거룩하게 한다고 그렇게 해요. 뭐 그 자체로 나쁘다고 욕할 건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씹어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네. 그래서 녹여 먹는다고 더 거룩해지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건 예외적인 거고. 자, 성체를 먹죠. 그럼 우리가 성체가 됩니다. 그러려고 먹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건 그 음식이 제 뼈와 살을 형성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방분이 많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내 몸이 지방화돼요. 뭐 칼슘이 많은 걸 먹으면 내 뼈가 튼튼해진다고 우리 믿죠. 뭐 모르지만 사실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에 대한 상식들이 상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포도주가 뭐에 좋대? 그럼 포도주를 많이 구입하겠죠. 제약회사들이 뭐가 좋대? 그러면 그 좋다는 기능만 보고 구입을 하겠지만 부작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리베이트가 지금 병원 측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의사들은 그 약을 팔아주기 위해서도 처방전을 막 길게 써줍니다. 이것도 먹고 두고도 먹이려고. 자, 뭐
그래도 의사 말잘 따르세요. 그나마 공부한 사람이 있게 나을 게 뻔할 테니까. 예. 아예 우리가 민간 처방하는 것보단 백배 낫겠지. 자, 다시 돌아옵시다. 먹는 게 우리를 형성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라는 것은 그 탐욕과 이기심에 물든 것을 우리 안에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 외적인 요소가 우상에게 바쳐진 요소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범주 안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에게 재물을 바칠 수도, 거기에 바쳐진 재물을 먹을 수도 있어요. 레지오가 정말 마리아 영성의 본질, 레지오 신심의 본질을 향해서 달려나가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신심 행위, 신심 활동이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레지오 모여가지고, 어머야, 니 여기서 만나? 요새 요내 새로 나온 비누인데, 요거 시그마 막 피부가 매끈매끈해진대. 그 사람들은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고 있는 겁니다. 레지오라는 이름 안에서. 레지오하고 전혀 상관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친교 관계고, 이해 관계고, 이득 관계인 거죠. 감 잡았지요? 못 잡은 것 같아. 감 잡으셨어야 되는데. 쉽게 설명했잖아요. 알아들었죠? 예, 본질에 충실하고, 헛된 걸 끌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헛된 걸 어디까지 끌어올 수 있느냐? 얼마든지 종교적 틀과 껍데기를 가지고서도 우리는 우상에게 재물을 바칠 수도, 거기 바친 재물을 습득할 수도, 우리 안에 끌어들일 수도, 공연한 욕구를 생겨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요. 정신멀쩡한 한 남정네, 한 30대 초중반의 남자, 이제 갓 결혼한 사람, 그리고 신앙을 갓 받아들인 사람을 내 레지오에 끌어들인 다음에 더할 나위 없는 술꾼으로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먹기 싫다는데. 그막 강압적인 분위기 있잖아요. 네 이래 성당생활 하겠나? 우리 레주 안 그렇다. 야, 만만찮대. 이 단장이 주는 술은 뭐야지?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는 겁니다. 목에 연자매를 메고 바다에 빠져도 시원치 않은 인간들이죠. 내가 그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지만, 그는 자기 불륜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느님은요,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하느님은 애시당초 인간을 만들 때 자유롭게 만드셨고, 그 자유를 범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실컷 자유롭게 해놓고 자유를 다시 뺏어버리면,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언젠가 뺏길 자유라면, 그게 어떻게 자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를 인간의 극단까지 닿을 때까지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두시지 않죠.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겠어요? 다시 초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범주 안에서 끊임없이 다가와요. 내가 뭔가 그릇된 마음을 먹을 때 괜히 그와 관련된 이야기나 어떤 경험담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성가대를 활동을 하는데 데레사 자매하고 마음이 슬 맞아갖고 이제 막 불륜이 날락하는데, 그래갖고 막 폐가 망신한 집안 이야기가 갑자기 막 소문에 들리는 거예요. 평소에는 들리지도 않아. 평소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다 들리는데 큰 관심 없이 그냥 흥미거리로 들었는데, 하필이면 내 마음이 거기 탁 물들어 있을 때 그런 얘기가 나한테 강하게 팍 다가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영역을 통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끌어내시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절대 자유를 강압하면서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 존재는 따로 있죠. 누구겠어요? 마귀예요. 사탄은 두려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인간을 극단으로 치닫게 하고 그 선택을 강요하는 그런 특징을 지닙니다. 하느님은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하느님은 두려움을 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느님을 쉽게 무시합니다. 뭐 미사 한번안 나와도 별일 없는 거예요. 별로 없지. 예. 충실성은 그렇게 점검되니까요. 우리가 열린 상태에서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 사랑이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인 모야 소송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안에서 성사혼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또 누구하고 재혼을 하고 싶대. 좋다 이거야. 근데 어떻게, 어떤 조건 하에서? 교회에는 이혼이 절대 없습니다. 단적인 말로. 교회는 이혼이 없어요. 올바른 의지 안에서 완전하게 성사된 성사혼은
이거는 아무도 못 푸는 거예요. 교황님 할배라도 못 풉니다. 그런데 그러면 무효화 소송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둘이서 혼인결합을 서약을 할 때 어떤 종류의 결함이 있나? 그리고 그런 결합 가운데에는 뭐 남자가 뭐 MT 갔다가 뭐 반쯤 강제로 성폭행을 한 듯이 해가지고 먼저 임신을 한 뒤에 그래갖고 넘사시럽게 막 만들어가고 부끄럽게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 결합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남자 측에서 어떤 정신적인 질병이 있었는데 연애하고 결혼하기 직전까지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속여오다가 결혼하자마자 그게 붉어져서는 뭐 문제가 된다. 뭐 이런 것들. 단순히 이불 같이 덮었는데 방구 꼈다고 이거 뭐합니다. 국가법적으로는 돼도. 교회는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잘 그렇게 같이 살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완료된 어떤 결심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검은 머리, 흰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살겠다고 결심을 내세우는 자리, 그 자유가 존중받는 자리예요. 결혼을 둘이가 의지를 완전히 완료해서 완전히 이 아들은 행복하게 살겠다 싶어서 허락해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기에 허락해 주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하느님은 인간의 자유를 절대로 범하지 않고 그 자유를 온전히 존중하는 상태에서 인간이 자유롭게 하느님께 나오도록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 뉘우칠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대상자가 그걸 원치 않죠. 지금 이 묵시록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상황이 좀 뭐랄까요? 심오하고 엄정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아직 묵시록의 때를 살고 있는 건 아닌 셈이에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널널하게 있는 것이고 특히나 여러분은 성당이라는 이 환경적 조건 안에 같이 살아가면서 더 많은 혜택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올바로 인지하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니까 내가 처한 현실 자체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은 감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받는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아무리 제가 올 때마다 이걸 봉사자분께서 이렇게 저한테 제공해 주신다고 해서 이게 제 권리는 절대 아니에요. 그건 봉사자분들의 선의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 권리가 되는 순간부터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오늘은 지난번 줬던 맛있는 차 아니네? 요따구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안젤라 자매님. 자, 알고 계세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모든 것들은 선익이에요. 그분의 선이고 그분께서 나에게 제공해 주시는 애정의 표시라고요. 여러분 사이의 일상적인 모든 관계가 사실은 그래요. 그 가치를 존중할 줄 알고 그 가치를 이해할 줄 알 때 감사함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대합니까? 야, 너 원래 내 옆에 숨쉬고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걸 감사하지 않아요. 그 언제 감사합니까? 간다 할 때 감사해. 그래서 지금 감사 안 해. 그럼 지금 뭘 감사해야 되죠? 지금 난 신발도 있고 신장 열면 여기까지 한 2m 있어. 그것도 2단으로. 옷장도 막 꽉 있어요. 아무것도 감사스럽지 않아요. 왜? 내가 이미 소유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감사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실컷 준비해가 이벤트를 하나 해줄 때 그마저도 내 마음에 들 때 그때나 약간 땡큐 할까? 그거 아니고서는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지하실의 이 깔끔한 환경 여러분들로서는 뭐 인테리어 언제 다시 하노? 이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내일 아침에 저는 또 성동성당에 가요. 그거보다 100배 나십니다. 저는 오늘 낮에 성모울타리 갔다 왔어요. 거기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건축물이 자칫 잘못하면 불법 건축물로 다 뜯겨나갈 수도 있대요. 허름합니다, 가보마. 하지만 거기라도 그들에게는 꿈자리인 거죠.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영역, 비 안 맞고 모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은 감사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가서 선을 실행하면 절로 자신의 삶이 감사스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는 자꾸 불만이 생겨나겠죠. 보라, 그가 내가 그렇게 기회를 주고 온갖 것을 다 선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렇지 않기에, 그래서 이 묵시록은 마지막 때 좀 더 엄정한 하느님의 결과물들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 겨우 이제 2장하고 있잖아요. 역시 도입부예요, 도입부. 오리지널은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의 상황은 어찌 보면 지금 지상의 교회와 굉장히 맞물려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들이 각 교회 공동체의 모습 안에서 고스란히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그죠? 이세벨 같은 여인 지금 교회에 없습니까? 있어요. 둘러보마. 예? 겉은 고상하야 하는데 사람 속을 싹 디베가 막 서로 싸움질하고 이간질하게 만드는 그런 숭악한 마음을 지닌 사람 왜 없을까요? 뭐 그 사람이 꼭 평신도라는 이유만도 없어요. 수도자일 수도, 성직자일 수도, 그럼 뭐 어떤 직위에 있든지 그 같은 내면을 지니고 있으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주변은 미친 듯이 싸우기 시작해요. 그 사람이 정치계에 있으면 정치권에 싸우고, 그 사람이 경제계에 있으면 경제계에서 싸우고. 뭐. 자, 보라, 내가 그를 병상에 던져버리겠다. 근데 그 역시도 회개의 목적을 가진 어떤 하느님의 조치인 겁니다. 안 그랬으면 없애버리면 끝나요. 안 그렇겠어요? 내가 만든 도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뭉개버리면 끝납니다. 하지만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탁 만들죠. 그죠? 그와 간음하는 자들도 그와 함께 저지르는 소행을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속으로 던져버리겠다. 최근에 이 일독서 안에 요나 예언서 나오지요, 그죠? 예. 하느님은 재앙을 점점 다가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상 안에서 그래도 재앙이 다가오면 우리가 숨쉬고 있을 때 어떤 것이든지 나에게 다가올 때는 그 역시 하느님의 초대라는 것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그 재앙은 하느님이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내가 저지르는 죄의 결과물이 쌓이고 쌓이는데 하느님은 역으로 주는 너그러우시고 인자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뭐 하여튼 가사가 다른데 하여튼 너그럽고 자비롭고 분노에 더디시고 매우 인자한 분, 그 말은 그분이 원래 우리에게 쏟아내려야 하는 우리 죄의 결과물, 정상적인 죄의 결과물 그 즉시 우리에게 쏟아져 내려야 마땅할 그걸 하느님이 막아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을 살짝 우리에게 던지시기도 하는데 그 던짐을 내가 지상에서 맞으면 땡큐라는 겁니다. 왜? 멈출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즉사하면 좋을 것 같죠?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의 향기를 맡으면서부터 느끼게 되는 감사함의 영역이 있어요. 지금 그 성모울타리 사장님이 오늘 가자마자 아우 시모네야, 그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말을 못했어요. 폐가 상해가지고. 그래서 의사가 약을 처분해줬대요. 근데 그 약 때문에 부작용이 막 생기는 거예요. 간경화가 오고 당뇨도 오고 뭐 어떤 그런 약이 있나 봐요. 이 되게 센 거겠지. 그러니까 다른 데도 망가져 있는데 이제 그 다른 데 망가지는 걸 촉진시키니까 정말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약을 멈췄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 말을 못해갖고 저한테 문자로 신부님 언제까지 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던 분인데 이제 겨우 다시 이야기는 하게 됐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리고는 당신이 그 이제 성모울타리라는 공동체 어딘지 알죠? 뭐 하는 데인지, 그죠? 출소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빵 공장이에요. 지금 그 안에 이제 식약청에서 그 뭐 와갖고 안에 다시 정돈하고 새로 깔끔하게 이제 정리하고 있던데 긴급한 순간, 긴박한 순간이 되어서야 새롭게 느껴지는 소중함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게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사소함에 대해서 너무 투덜거리고 살아요. 요나 예언자처럼. 요나 예언자가 이런 사람이었잖아. 아이고 오늘은 기분이 좋네 하다가 아주까리가 이제 자기 그늘을 만드니까 너무 좋다 하다가
그 다음날 아주까리가 시르륵 시들어갖고 햇빛이 쨍쨍 내리니까 하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삶의 그런 단계들을 거쳐나간다고요. 그런데 하느님은 더 큰 영역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불평할 때가 아니라 일을 해야 될 때다. 저는 그걸 절실히 느낀 사람이죠. 보좌 때는 더 나은 주임 신부님 만났으면 참 좋을 긴데. 네? 교리교사에는 와우 맨날 자들 저거밖에 뭐 안 오. 더 나은 성당 갔으면 자들 잘할 긴데. 또 뭐 교리교사하고 청년회 왜 맨날 싸우노? 딴 본당 가고 참 친하게 지내는 그런 공동체에 내가 파견 갔으면 참 피나고 좋을 긴데. 아니에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야말로 제가 겪어야 했던 일련의 사건들이었고 바로 그런 체험들이 누적되고 쌓이면서 저라는 사제를 형성해내더라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그런 일들은 편안해서 투덜거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본격적으로 알게 된 게 볼리비아의 교회 현실에 가니까 사제가 없어 날린 거예요. 이방인의 말을 하고 비록 자기네 말로 떠듬떠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요 이미 간다고 해도 미사만 드려지면 기뻐하는 신자들이 한가득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가진 게 많은가,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우리가 이 신앙을 아무런 박해 없이 하잖아요. 중국만 해도 성교를 모합니다. 우리는 교포사회처럼 언제나 신부님이 훅 떠나버릴 위험도 없잖아요. 물론 기계성당은 예외였지만. 에? 신부님 훅 떠났지? 하도 싸워서 함께. 자.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겠다. 물론 뭐 우리 피를 나누어 받은 자녀들도 자녀들이지만 내가 마음을 쏟는 무언가들을 대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것을 싸말아서 우리를 절망에 집어넣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청소할 때 이 쓰레기 밖에 이렇게 싹싹싹싹 사모하고 훅 집어요. 듯이 한 개도 뭐야 먼지 하나도 안 남기고. 자, 그리하여 내가 사람의 속과 마음을 꿰뚫어 본다는 것을 모든 교회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가 한 일에 따라 각자에게 갚아주겠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숨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하느님 앞에는 숨은 일이라는 건 절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티아티라에 있는 너희 나머지 사람들, 곧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비밀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이들에게 나는 말한다. 우리 참 비밀 좋아합니다. 뭔가 숨겨져 있다, 은밀하다, 뭐 다른 사람이 모르는 특별한 무엇이다, 이런 것들은 지금의 우리들도 유혹당하는 일 중에 하나고 초보적인 신앙 단계에서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니까 신기한 일을 찾는 거죠.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하느님의 숨겨진 비밀이 있죠. 하지만 그건 신비적인 영역이고 우리가 훗날 알게 되는 영역이에요. 분명하게 그분의 선과 사랑에 대한 숨겨진 비밀. 근데 그 숨겨진 비밀은 지금의 삶에서는 고난과 시련으로 다가오지만 지금 내가 이 지력, 그러니까 거룩한 지식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게 비밀로 남겨져 있는 거지 비밀이 아닌 거예요. 그건 분명히 밝은 빛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 눈이지. 내 눈이 어느 정도의 밝기의 빛을 수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카메라로 태양을 딱 찍으면 가운데 까맣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의 센서 자체가 태양빛의 그 강렬함을 담아내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물론 좋은 카메라는 달라요. 그 앞에 이제 필터 같은 거 끼우고 하면 태양도 찍을 수 있고 그 안에 흑점도 찍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휴대폰 같은 걸로 딱 찍어 놓으면 이 싸구려 휴대폰 같은 건 까맣게 나와요. 가운데가. 센서가 아예 그걸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 각자에게 그 일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종류의 비밀을 열어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 종교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그냥 원한다고 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 그걸 오해하는 사람은
신앙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감 잡히세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가장 똑똑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교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똑똑한 영역 안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 하느님이 들어와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센서 자체가 진정한 빛 근처도 못 간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교만 자체가 이해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성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안에 모든 것들은 자신의 합리성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 신부님이 뜬금없이 한 자매에게 뭔가 대하는 태도가 내가 그냥 봤을 때 저렇게 대하면 그 자매가 충격받을 것 같은데 하는데 우리는 그 순간만 본 거예요. 그 순간만. 그 전에 그 자매가 그 신부님한테 뭐 개인적으로 문자 보내고 자꾸 뭐 필요도 없다는 걸 막 사미를 넣고 하면서 자꾸 마음을 빼앗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신부님이 평소에는 온화한 분인데 그런 사람한테는 좀 거리를 둔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무조건 사람들한테 밀쳐지면서 다니지 않았어요. 배를 따로 타고 해안가로 나가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르치십니다. 왜? 등 떠밀리면서 무슨 가르침을 합니까? 그죠? 사제는 분명히 거리감이 필요해요, 여러분. 무턱대고 친한 사제라고 이 사제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별력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신자가 미친 듯이 술 먹자 하는데 그걸 다 받아 먹고 있으면 그 신부 죽어봅니다. 젊은 나이에. 혹 가요? 몇 명 갔잖아. 아니, 젊은 신부가 왜 갈 것 같아요? 건강 문제예요, 건강 문제. 근데 그 건강이 왜 상했을까? 가만히 있는데 상하나? 그걸 안 해도 몸이 상하는데 열심히만 살아도 간이 베리고 뒤죽겠는데 그러다가 이거 하지 죽자는 거지 뭐. 근데 그걸 또 좋다고 아이고 우리 신부 잘 드시네 내 한 그릇 말아 드릴게 하고 막 나날이 먹으면 머리 혈관이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지. 멀쩡한 사람 터지는데. 택시기사 하시는 분들은 시한폭탄 그냥 타고 다니는 거죠. 택시가 되게 운전만 하니까 편할 것 같다는데 실제로 안 그렇대요. 피가 안 통하니까 이 혈떡, 피떡이 돌아다니다가 언제 가고 어떻게 먹을지 모른다는 거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서 택시 운전 그렇게 번 돈으로 또 나중에 병원에 다 갖다 쏟아내는 거예요. 숨은 일이 있습니다. 숨은 일. 우리가 합리성 안에서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영역, 숨어있는 영역이 반드시 거기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공연한 비밀에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런 비밀을 통해서 사람을 끄는 존재는 누구겠습니까?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신비를 드러낼 뿐이에요. 당신의 빛을 한껏 드러내는데 그게 우리에게 가려져 있어서 그걸 신비라고 표현하는 거고 사탄은 뭔가 있어 보이는데 그 안을 정작 들여다보면 공갈빵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 걸 자주 씁니다. 여러분 욕구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이해할기라. 저 술 무마 내가 한 번도 안 먹어본 술이고 막 연차 수가 막 31년산 이카마 그 술 무마 막 입에서부터 막 옥구슬이 넘어갈 것 같아. 다음날 토하는 거 똑같이 돼. 그러니까 그게 헛된 환상을 여러분 비행기 타서 잡지 읽어보세요. 거기 잡지에 나오는 전부 다 판매 품목이 뭘 것 같아요? 향수, 술, 귀금속 이런 것들이에요. 일명 고급진 귀금속들, 사치품들이 거기 다 들어있죠. 왜냐하면 비행기 탈 정도의 사람이면 이제 그런 데 매력을 느끼니까. 근데 위에다가 가난한 사람이 그 비행기 이렇게 위에 자기 자식들이 돈 모아갖고 어머니 뭐 여행 보내준다고 비행기를 한번 태워줬는기라 그 할매가 그래 이 뭔가 싶어 또 꺼내보고는 보마 아무것도 안 끌리 와 지하고 상관없거든 자기는 그냥 뭐 있으면 좋겠노 그냥 건강식품이나 하나 사주면 좋지 물론 그 안에는 건강식품도 있어요 홍삼 진액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먹어본 거 가난한 어르신들 근처도 안 갈리 그런 것들이 그 안에 가득 들어있죠. 사탄은 비밀스러움을 즐겨합니다.
뭔가 있는 듯이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비밀스러움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 안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환상이에요, 환상.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희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왜? 너희는 충분히 그 일종의 전쟁 상태인 거죠. 이 현혹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에서 아니, 나는 됐다. 괜찮다 하고 방어책을 충분히 형성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매님도 호기심 많잖아. 응? 뭔 소문 듣는 거 좋아하잖아. 기가 간질간질간질간질. 어느 형제님이 뭐 했다가 어느 자매님하고 뿅뿅 캄 엄마야 되게 와라 하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걸 방어해내는 건 여러분 실제 총을 쏴도 전쟁이지만 내면에서도 얼마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 왁 하고 싶은 걸 참는 그 자매, 그 자매는 지금 훌륭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순교자, 왜 성인 옆에 순교자 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예. 그 말은 물론 긍정적인 말은 아니야. 이 사람이 수두분, 내가 돌부처 같은 게 그 옆에 마누라가 속이 터져 죽는 거예요. 그런 전쟁들이 일상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인지하세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인 거죠. 사탄의 비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걸 철두철미하게 지금 막아내고 거기에 다가서지 않은 사람들. 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다가섰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너희에게는 다른 짐을 지우지 않겠다. 다만 내가 갈 때까지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신뢰, 믿음, 하느님 안에서의 굳건한 사랑, 그 꾸준함과 성실함 이런 것들을 굳게 지켜라. 승리하는 사람,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너희가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나와 함께 와서 큰 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받아라. 그래하여 옹기 그릇들을 바수듯이 그는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듯이 그 사람도 나에게서 받는 것이다. 나는 또 그에게 샛별, 길을 인도해주는 별,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알려준 그 별, 샛별이 의미하는 것은 아침에 여명이 떠오르기 전에 그 여명의 그 빛을 잘 알려주고 있는 여기서부터 빛이 떠오른다고 알려주는 바로 그 별.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자,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죠? 앞서도 나왔습니다, 그죠?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늘 귀를 잘 준비하세요. 내면에서 거룩한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사르디스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한 교부는 이 사르디스를 아름다움의 시작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사르디스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말한다. 일곱 영과 일곱 별에 대해서는 앞서 이 초창기에 다 얘기를 했죠. 그죠? 주님의 천사들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자, 이 교회는 그 특징이 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죽은 것이다. 자, 어떤 게 있을까요? 본당 겉은 번지르르해. 조직도 잘 돼 있어. 일들이 막 끊이지 않고 팍팍 행사가 막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외적 규모, 본당의 외적 형태, 외적 건물의 위엄, 위압감, 그리고 본당 안에서 팍팍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실천적인 일들, 그게 막 꽉꽉 일정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그 안이 텅 비어 죽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죽기 직전에 가지들을 더 열렬히 뽑아내고 잎들을 쫙 뽑아낸 다음에 그 진을 다 뽑고는 캬, 중독하대. 몰라. 맞는 거 아닌가? 내가 뭐 원해서는 아닌게요. 바로 그런 상태에 있는 교회인 거죠. 교회가 팽팽 돌아가요. 행사도 많아요. 막 성지순례 이어가고 저어가고 작년엔 중국 가고 올해는 일본 가고 뭐 내년엔 뭐 마카오 가고 뭐 바빠. 괜찮아. 우리 어르신 걱정 마시겠어. 나도 늙으면 그 갈긴데 뭐. 나이 들면 뭐 정신이 또 그럴 수도 있지. 됐어요. 괜찮으신데 걱정 마시소. 아빠가 안 주겠네요. 그렇게. 저도 가끔 극합니다. 자,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이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어있는 존재.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소경 고친 이야기. 그게 어느 소경인지 모르겠는데 두 번 손을 얹어서 고친 소경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그 가운데 한 번 감았다가 열었을 때 그 사람이 처음 본 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같은데 나무들이 걸어다닙니다. 걸어다닌 걸 보니까 저게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나무처럼 보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처음에 고쳐주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가 처음 열린 것은 영적인 시야인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왜 다가왔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호기심에 이 사람을 어떻게 처분하나 해서 예수님은 그를 따로 데리고 동네 밖으로 나가서 그를 고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 행위를 하고는 봐라, 무엇이 보이느냐? 뭔가 피는데 나무 껍데기가 막 끄적끄적. 그 외에 영화 중에 왜 갤럭시 오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 보면 그룹 I'm 그룹 하는 나무 등글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어다니는 나무 있어요. 그거면 키로 죽어 보여요. 나무는 원래 가만히 있고 고정돼 있고 죽은 것처럼 여기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안에 이제 수액이 흐르니까 나뭇잎이 나오고 하는 게 야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 죽었지만 살아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움직임은 있는데 그 내면이 완전히 죽어있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눈을 뜨자마자 이제 정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독특하게 다른 데와는 달리 뭐 다른 데서는 가서 네 고을에 복음을 전해라. 너희 집에 복음을 전해라. 한데 너는 저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왜? 거기에는 죽은 사람들. 앞서 얘기한 그런 쓸데없는 호기심이 가득 찬 사람들. 동정을 해야 될 대상을 바탕으로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시험해보고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사람에게 또 이제 그 사람 만약에 돌아오게 되면 미친 듯이 물어제낄 거예요. 괴롭히면서. 하지만 예수님을 믿겠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에게 일어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뭐 마치 오상에 비우신 무님에 대해서 우리가 딱 듣게 되면 정말 오상에 비우신 무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그분의 영성의 본질과 핵심은 아무 상관없이 손이 어떻게 치유되는지 나날이 피가 몇 그램 나오는지 그 상처는 그 밑에 볼펜을 싹 지나다니면 그 볼펜이 보일 정도로 그 막이 얇은지 뭐 이런 거에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그게 정상적인 하나의 단계긴 해요. 누구나 처음부터 열렬한 신앙을 갖춘 사람은 없고 그런 호기심으로라도 다가와서는 다시 신앙이 접어들지만 근데 우리가 주인을 잘못 만나면 엉뚱한 호기심으로 가서 2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성모상에 피나고 눈물 난데 누가 안 찾아가겠습니까? 그 신기한 데를. 자, 그래서 깨어있어라. 그 깨어있음의 의미는 복음을 통해서 올바로 배우세요. 깨어있다는 것은 그냥 눈을 뜨고 잠을 깬 상태에 있다는 것. 지금 여러분은 졸린 분도 몇 분 계세요. 주무세요. 잠 오면 주무셔야 됩니다. 억지로 들어봐야 들리지도 않고 차라리 10분 자면 그 뒤로부터 더 맑은 정신으로 잘 들립니다. 그건 자도 돼요. 여러분 수업 시간에 좀 잔다고 죄가 되지 않아요. 예. 정말 몸이 피곤할 때는 그 몸에게 휴식을 허락하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미친 듯이 공부만 알을 갖다 놓고 잡아 죽일 정도로 공부만 시킨다고 그 엄마가 깨어있는 엄마가 아니에요. 그 엄마는 영이 완전히 다쳐서 자기 자녀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도 보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맹인이에요. 우리가 깨어있다는 것은 상대에게 열려있다는 것, 하느님에게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린 상태에서는 자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건 바로 그 속내가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다가오는 유혹이 무엇인지, 나에게 술 초대를 하는 이 친구가 정말 내가 가까이 가서 마땅한 친구인지 아니면 오히려 역으로 조심하는 게 나을 친구인지. 모임 자리에 가서 우리 자매들 한 서너 모이면 막 간식 시켜놓고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막 입담이 얼마나 좋은지 그 얘기만 듣고 있으면 막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근데 듣고 나서는 괜히 전혀 상관없는 제3자의 어떤 자매에 대한 관념이 정말 이상하게 잡혀가지고 그 자매가 의도하는 대로 나도 모르게 그 자매를 증오하고 미워하게 된다든지 감 잡히죠?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인 거죠. 자기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나는 그 자매의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만 해도 이 제3의 자매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헌데 들으면서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 고마워하자. 우리끼리 이래 만나고 좋은 시간에 그냥 우리 이렇게 겪었던 좋은 일들 좀 나누고 뭐 소소한 뭐 드라마나 뭐 영화 이야기 할 수도 있잖아. 그 자매 이야기 자꾸 나오는 거 별로 안 듣고 싶다. 그럼 어쩌겠어요, 그 자매? 니 우리 모임 말라 나오나? 어? 내 뭐 말만 하고 어떻게 자꾸? 어? 니 이거 하면 내 다시 내 니 얘기 안 들어줄게. 뭐죠? 두려움으로 위협하는 겁니다. 이 모임에서 네가 축출될지도 모르니 너는 나한테 복종해.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어야 돼. 그런 모임 같으면 안 나가면 돼요. 그날부터. 그게 훨 낫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요. 감 잡았지요? 많은 걸 가르쳐준다 그지요? 아이고 이거 핵심 내용 너무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10분간 쉬고 하시다. 저 뒤에 파운드 케이크 내 오늘 얻어왔는 거 드시소. 성모 울타리 빵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어라. 네. 육체의 단순한 자각의 상태가 아닌 영적 자각의 상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더러움의 영에서 비롯되는 일인지 아니면 긍정의, 그러니까 성령에서 비롯되는 일인지를 알게 되는 상태, 그런 상태가 깨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보완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 강의에 나오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자체도 물론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가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논이 염불한다. 제가 자주 쓰는 말인데 집에서 팽팽 논이 뭐라도 하나 해보자 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역시도 어찌 보면 다른 여러 군데에 끌릴 수 있는 요소들, 요즘 어르신들이 할 만한 일들이 꽤나 많다고 하더라고요. 지역주민센터에서 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성당에서 하는 무언가에 가보겠다 하는 그 미묘한 선택 안에서 우리의 영이 어느 정도는 깨어있음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죠. 여하튼 우리의 영이 깨어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을 아까 얘기한 듯이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고 거기에 다가서면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일이고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보호도 하지만 반대편으로 영이 끌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열렬히 더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 영이 끌리는 방향은 무조건 긍정적이고 나한테 좋은 영이 끌리기 때문에 영에게는 좋지만 자 근육을 키우는 방법이 내가 하고 싶은 운동의 방법일까요? 아니겠죠. 그건 근육이 크는 방법이에요. 근육이 크려면 근육이 찢어져야 된대요. 그래서 군대에 가면 유격을 시키는 겁니다. 네, 유격은 정말 미친 듯이 굴리거든요. 그러면 온몸의 근육이 한 번씩 다 찢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인데도 옆에 조교가 네 열에 당해갖고 시기 한번 구를래 아니면 한번 더 들래 하면 극기야 마지막 저 남은 힘까지 쥐어짜서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을 쭉 빼놔야 또 조교 말도 잘 듣고 자 레펠 타고 내려간다 주의사항 잘 들어라 하면 그때부터는 열에 당하지 않으려고 그 두려움 때문에 미친 듯이 귀 기울여 듣고는 그 주의사항을 잘 듣고 또 정신도 단디 가지고 이제 그 사고를 예방하는 거죠. 우리의 영이 끌리는 영역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직을 이렇게 제안을 할 때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공처가로 살아가는 것, 애처가로 살아가는 것은 남자가 할 만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막 설설기는 그런 공처가 말고 아내를 사랑하고 집안에 책임감 있는 남자가 되어가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하기 싫어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자기 마음 맞는 친구들하고 술 한 잔 더 먹고 싶지. 그리고 늦게 들어오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죠. 집안 식구들이야 뭐 먹든 자든 뭐 알아서 하람. 근데 그렇게 가정을 챙기는 사람이 되는 영역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소중한 일인지를 이해하고 거기에 헌신하려고 들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성지순례라고 해서 무조건 가야만 하는 좋은 활동일까요? 아니면
그 성지순례 안에 우리의 여행 욕구, 그동안 열심히 TV를 보면서 연예인들이 가서 노는 장면을 잔뜩 보고는 나도 언젠간 저런 데 가서 저렇게 한번 우아하게 놀아보고 싶다는 욕구의 표출일까요? 모르지. 모르지. 하지만 내가 깨어있을 때는 엉뚱한 욕구를 바래서 그걸 채우려고 난리를 치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기회가 있으면 가면 좋죠. 나한테 적당한 금전적 여유가 되고, 그리고 같이 이렇게 뭐 내가 참여하는 모임 안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그렇게 되면 되는데, 예를 들어 회의하는데 자 우리 이번에는 뭐 여름 뭐 연수를 뭐 어디를 할까에 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전부터 그 TV에서 봐온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견을 막 몰아세우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꿎은 총무한테 막 화살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 이런 것 좀 한 번쯤 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면서 막 목소리를 막 켜. 감 잡히죠? 안 잡힙니까? 얕은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지 않으면 별이 별 짓을 다 하려고 듭니다. 말도 안 되는 행위를요. 자, 나는 내가 한 일들이 나의 하느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보지 않는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을 더 거룩하고 열심하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그 안에 참으로 많은 불안정성이 숨어 있습니다. 불완전함이 깃들어 있어요. 아무리 묵주를 열심히 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내가 성모님에게 다가가는 수단으로서 나를 좀 더 성화의 길로 이끄는 거룩함의 수단인 내가 완전하듯이 너희도 완전하게 되어라 하는 그 완전함의 길일 수 있고, 정반대로 그 묵주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 단수를 다른 이에게 보란 듯이 제시함으로써 나의 교만을 더 자극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는 일상의 모든 범주 안에서 막연히 그냥 마냥 다 한다고 좋은 영역은 존재하지 않고,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어둠에 어두워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면 안 되는 일도 아닌 거예요. 물론 될 수 있으면 안 하면 좋지. 근데 막말로 99마리의 양을 양우리에 놔두고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한 마리 찾아서 떠나는데 양우리 안에서 잤습니까? 예? 잃어버린 양이 양우리 안에 있어요? 아니면 밖에 있어요? 밖에 있겠죠. 그런 목적이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한데 우리가 흔히 신부님들이 술 사 먹으라 한다는 얘기를 듣죠. 그게 정말 그 목적 그대로 잃은 양을 위한 움직임입니까? 아니면 99마리 양 안에서 털 많은 놈 털 깎아먹고 젖 많이 나온 놈 젖 짜먹어 가면서 그 양들을 피폐하게 하는 움직임입니까?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죠. 양심적으로. 만약에 정말 그럴 가능성은 존재해요. 저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형제가 조금만 더 누군가 가서 따스함을 보여주고 친근함을 보여줄 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목적으로 가는 일이라면 예외적인 경우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런 예외는요 생각만큼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말 그대로 술을 마시려고 술 사모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내 미움 많이 받겠지요. 그죠? 감이 안 옵니까? 이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아요? 깨어 있어야지 나는. 자, 그러므로 내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들었는지 되새겨 그것을 지키고 또 회개하여라. 우리는 옛날에 책 제목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 때 배웠다. 친구들끼리 친하게 지나라는 것. 어른을 공경할 줄 알라는 것. 사회의 질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것. 책임 있는 사람이 되고 성실한 사람이 되라는 것. 우리는 첫 교회의 가르침을 수용할 때 진리와 선과 사랑을 찾아나가는 방향으로 서서히 서서히 진도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부턴가 교만의 수단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텃세가 형성이 되고 내가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그 이유가 이 다른 일을 더 열심히 도울 수 있는 영역이 커졌다는 게 아니고 나를 더 높은 영역에 더 세워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나는 그 첫 가르침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냄으로써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주라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성경을 처음 읽어보면서 그런 가르침들의 경탄을 하게 돼요. 우와! 이렇게 아름다운 가르침이
근데 어느샌가 시간 지나면 신부님한테 바람 씻길 났고.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나 씻겨준게. 그 발 내 함 씻기보고 싶다고. 왜? 발 씻기는 게 겸손의 상징이 아니고 특권의 상징이 돼버린 거예요. 사목 위원들쯤 돼야 발이 씻기니까. 또 발도 열심히 준비해온다. 목욕탕 가가 그 것이 뒤에 것이는 거 얘기하고 막 굳은살 다 띄고 막 그래갖고 실컷 왼쪽 씻고 왔는데 오른쪽 벗어라. 저는 볼리비아에서 세종례 할 때요 이랬습니다. 미리 준비를 안 시키죠. 예. 그 자리에서 어르신 한 명, 남자 어르신 한 명, 꼬마애 한 명, 저 뒤에 앉은 분 한 명, 중간에 앉은 분 한 명 막 골라와. 그러면 가관입니다. 진짜 가관입니다. 발이 쉐익하며요. 그 동네 샌들 신고 다니잖아요. 또 흙길이자 아스팔트 뭐 우리처럼 이래 깔끔하고 뭐 어딜 댕기도 발에 흙먼지 하나 안 묻는 이런 환경이 절대 아니에요. 성당 밖만 나가면 무조건 성당이 제일 깨끗해. 애들이 성당 와서 바닥에 엎드려갖고 놓읍니다. 저거 집 안방보다 깨끗하거든. 저거 집에는 막 닭 들어오고 닭 동네 있고 밑에 흙이 있고 이렇게 하니까 성당 바닥은 이런 걸 깔아놨으니까 타일 같은 걸 그 엎드려 놓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더럽겠어요. 예? 또 나는 이제 또 그래도 또 예수님 흉내 낸다고 긴 수건 딴 데 없잖아. 뭐겠어요? 내 목욕 수건 딱 좋은 거 한 개 딱 차고 와가 물 쫙 따르고 씻습니다. 한국처럼 멋있습니다. 한국은 깨짝하고 막 차 아프잖아. 그거는 뽀덕뽀덕 씻겨줘야 돼요. 그러면 막 발이 거칠거칠하고 발 사이 무좀 있는 것도 막 보이고 막 냄새도 장난 아니고 막 그래. 뽀덕뽀덕 씻겨가. 그래 물 따르라 하고 물도 막 이마에 준비하지. 막 큰 주전자에 뭐 이쁜 그릇 유리 그릇 뭐 말 웃기지 말라카 해서 그런 걸로 어느 천년에 씻고 앉았노. 주전자에 이빨 큰 거 해가 쭈루쭈루쭈루쭈루 따르는다. 그러면 이제 뽀덕뽀덕 씻어가. 내 그 수건으로 싹 닦잖아요. 수건 쉐익함해집니다. 때국물 나가. 에? 세종례는 그러자고 세종례인 거예요. 사제가 진정 겸허한 자세로 와서 그런 씻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것도 또 입도 맞춰준다. 예, 원래 입 맞추라는 규정은 없어요. 근데 입 맞추마 아저씨들은 발에 털 있더라. 한쪽만 닦았지. 어차피 성당 나가면 똑같아집니다. 그 상태로 집에 싹 가는 것도 아니라 막 갑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서도 두 쪽 다는 좀 빡시고 발이 12명 모아놨는데 두 쪽 다는 24쪽이잖아. 그래 반쪽만 씻겨드리죠. 그래 입 딱 맞추고 다음에 우리 본당 오시면 우리 형제님 내 두 쪽 다 씻겨드릴게. 하지만 세종례가 상징하는 건 이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형제님 맹키로 막 씻겨주는 김에 다 씻겨주소. 근데 세종례가 의미하는 건 너희는 이미 깨끗하다. 내 말씀을 통해서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수용되었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온전하고 깨끗하다. 그래서 이 지상에 묻어있는 마지막 영역만 씻어내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내가 주인인 내가 너희의 그 가장 낮은 부분, 세상과 맞닿아 있는 부분, 그로 인해 더럽혀진 부분을 씻어내는 그 모습을 너희는 본을 받고 또 너희의 발 자체를 씻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는 너희가 이미 샤워를 했기 때문에, 목욕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상태는 온전하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발만 씻어내면 영원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인 거죠, 세종례는. 우리의 마음은 이미 깨끗해요. 왜? 악을 저지를 의도 자체가 이미 없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목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기 하지만 다 그렇진 않다. 유다 이스카리옷을 염두에 두고 얘기하신 거죠. 가는 씻겨야 되는 거야. 예. 가죽을 다 빗기가 안에까지 다 씻어야 돼. 예. 심장도 뜨이내가 씻고. 근데 그래도 안 될 거예요. 왜? 악한 의도는 우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우리를 더럽히지 못한다. 너희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그러니까 그 악의 원천, 우리를 더럽히는 악의 원천 자체가
바뀐다는 그게 바로 회개의 자리고 그 회개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샤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세례라는 게 그거잖아요. 회개를 했다는 것을 징표로 받는 물로 씻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악을 끊어버리는 세 가지 결심과 그리고 믿음에 대한 고백, 세 가지 고백,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세 가지 고백,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받는 행위지. 하지만 물로 씻김 안에서는 우리가 하늘 아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영혼의 의지 자체가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서고 제가 오늘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깨어있음이 나한테 올바로 이 수용될 때 비로소 내가 세례받은 이로서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냥 물로만 세례받 사실 장사하는 분들 중에 물로 세례받는 사람은 한둘입니까? 왜? 세례받아 놓으면 괜찮잖아. 짭짤하잖아요. 어? 세례받으면 진짜 괜찮아요. 주변에 일대 상가가 다 무너져가는데 그 집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신자집이라고. 성당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다 그 밤으로 가는 거야. 어? 우리 신자집이라고. 그래, 세례 받는다 가긴 해. 정치인들 세례 안 받은 사람 누가 아십니까? 어? 2회차에 성모당화 기도하는 거 내가 직접 봤습니다. 어머야, 예심 안 갔다. 순진할 때 그래 생각했지. 뭘, 씨. 여러분, 이미지에 속지 마세요. 예. 그 각자가 주님 앞에서 답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계속 갑시다.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영혼이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가겠다. 자, 그 반대는 뭐죠? 깨어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다가오심이 확연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반면 깨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주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의 같은 도래가 누군가에게는 설렘이고 설렘이 틀린 말을 하더라고. 설렘이 맞답니다. 설렘은 아이스크림 이름이고 그게 잘못된 말이래요. 설렘이랍니다. 설렘. 누구는 주님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누구는 주님을 언제 올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 자체에서 이미 우리가 깨어있는지 안 깨어있는지가 역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신앙생활 언제? 늘 내일 합니다. 오늘까지만 세속 삶을 살고 오늘까지만 돈 좀 벌고 오늘까지만 투자한 거 내가 유치하고 오늘까지만 직원 월급 덜 주고 내 이거 해갖고 내가 갚아야 될 대출금 갚아가 이 건물을 내 것으로만 명의만 옮겨놓고 신앙생활은 내일 해도 된다. 그러는 통에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되찾아가겠다. 그럼 네가 그렇게 미치도록 모아놓은 게 누구께 되겠느냐.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나는 도둑처럼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둑처럼 오지 않으셔야 되겠죠. 우리가 늘 그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애들한테서 배우세요. 애들이 숙제해 놓은 날 엄마를 어떻게 기다리는지 학습지 해놓으라고 했는데 안 해놓고는 엄마를 어떤 모양으로 기다리는지 한번 보세요. 바로 그 자세인 거예요. 하느님을 맞이할 내면이 깨끗하고 맑은 영혼은 기쁨 중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은 신비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요 밑에 송칼국수집 있고 그 매생이 국수 있는 거 아세요? 네, 오늘 저녁에 먹고 왔거든. 우리 봉사자님이 봉사자님은 여기서 사목회의하고 나오고 신부님하고 나는 국수 먹고 이제 실 들어가고 그래 이따가 둘이 떡 만났어. 6시 반쯤이었나? 맞죠? 네. 오늘 저 경남 양산 성모를 갔다가 이제 오는 시간이 한 6시쯤 돼가지고 그가 밥 먹고 이렇게 왔죠. 와서 차 안에 좀 앉아있다가 우리 어르신들 지나가는 건데 다 마십니다. 내 차 보고는 저 차는 와불케나 너 가면서 맞지? 내가 다 봤다 갈게네. 저 차는 아무것도 없는 빈 와불케나 너 차고 내 차라. 옆에 다 지켜봤다 갈게네. 문 열고 인사하려 하다 참았습니다. 놀래실까봐. 아이고 야꼬 안 가겠나. 자, 내가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처럼 가겠다. 너는 내가 어느 때에 너에게 갈지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예. 그렇죠. 아니 눈을 여기다 두고 있는데
공이 어디서 날아온지 왜 압니까? 그죠? 예. 근데 공을 늘 주시하고 있으면 마이볼 하고는 딱 잡죠. 예. 신앙, 저는 운동을 진짜 못하거든요. 공으로 하는 건 완전히 못합니다. 그래, 신학교 때 야구를 하재. 예? 저한테 글로브를 하나 줘놓고는 그냥 저 서 있으면 된대요. 하필이면 나한테 공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고는 뜩 받았는데, 이거 쾅! 해가. 코피 쭈르륵. 아유, 난 운동 진짜 싫어. 예. 다행이죠. 그 덕에 골프도 안 치고. 운동 좋아했으면 막 얼마나 치고 싶겠노, 그죠? 예? 그렇게. 우리 어리 꿍지렁꿍지렁 하신다. 뭐 많이 있다고. 재주 많다고. 자, 그러나 사르디스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이 몇 있다. 옷이라는 것은 우리의 수치를 감싸주는 요소를 말합니다. 물론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기도 하죠. 뭐 의사복, 간호사복, 군복, 경찰복, 뭐 다양한 신분을 드러내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무슨 딱히 신분을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의 옷만 보고 여러분의 직업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옷이라는 것의 기본은 보온, 그리고 수치를 가리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따스함, 감싸줌. 우리 영혼을 감싸는 옷의 가장 핵심이고 근본은 믿음의 옷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장식물을 달고 뭔가를 더 하려면 사랑과 뭐 희망, 겸손, 친절, 온유와 같은 이 부속물들, 물론 그 가운데 사랑이 가장 찬란하게 빛을 더해주는 요소가 사랑이겠죠. 사랑은 표백지와 같을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옷이고 거기에 희망과 사랑의 어떤 빛을 가해주고 거기에 귀금속들이 달리는 게 바로 우리가 지닌 가치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얘기예요.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 자신의 믿음을 충실하게 지켜온 사람.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다니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교회 전례의 색깔 중에서 흰색은 뭐죠? 기쁨의 색입니다. 그래서 부활 시기, 성탄 시기, 그 두 시기를 흰 옷을 입죠. 예. 맞죠? 왜냐하면 그때는 기뻐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반대의 색깔은 뭐겠어요? 검정이고 또 우리가 이제 반대 시기에 입는 색깔은 뭐겠어요? 전례 안에서 보라색입니다. 참회, 뉘우침, 회개 이런 색이에요. 녹색은 항속성, 영속성, 생명이라는 의미예요. 일상적인 생명. 그리고 그래서 대림환도 동그랗게 만드는 원을 만드는 이유, 우리 그 결혼 반지를 쓰는 이유가 이 원, 영원을 상징하는 거죠. 그 영원의 일상성 안에서 우리는 연중 시기를 보내는 것이고, 지엽지. 벌써 연중 27주, 그죠? 28주가, 27주죠, 아직. 예, 27주. 어머야, 얼마나 연중 시기가 많은지, 마. 그리고 하나 남은 색깔 뭐? 빨간색입니다. 여러분, 루즈 색깔. 왜? 정열, 생명력. 우리가 입술을 뽈가이 칠하는 이유는 살아있다는 것을.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 피를 뽑아가지고 이 사람, 이 생명력 점검을 받을 때가 있어. 야가 환장가 아닌가 해가지고 노동할 만한 인력인가 아닌가 아니면 저 가스실로 보내지니까 이 여자들이 막 삐침 찔러갖고 자기 입술에다 막 발라가 생기 있게 보이려고 여기도 막 바르고 막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나와요. 쉰들러 리스트에. 근데 그 영화 정작 흑백 영화죠. 참 재밌어요, 그죠? 빨간색은 생명, 성령, 피, 순교를 의미합니다. 자, 흰옷은 기쁨이에요.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깨끗하고 맑고 정결한 기쁨이 가득한 옷을 입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치가 없고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거죠. 근데 영원 안에서의 기쁨은 이 지상에서는 고통으로 드러납니다. 부활 시기가 영광의 시기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영광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순이라는 참회의 시기가 거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는 바로 그 고난의 시기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느낄 기쁨은 영원 안에 온전하게 예비되어 있지만 그 기쁨을 미리 당겨서 우리가 누리는 시간들이 뭐겠어요? 주일인 거예요, 주일. 당연히 부활 시기 당연히 포함되고 연중에는 부활 시기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그 부활 시기에 원래는 미사가 부활 미사밖에 없었대요. 가장 옛날에는. 그게 주일 미사로 확장되고 그리고 평일 미사로 더 확장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부활이 가장 핵심이에요. 성탄이 아니고. 예. 왜, 근데 밖에 사람들은 그리스도교다 하면 성탄이 짱인 줄 알죠. 아니요. 성탄 이전에 부활이 핵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 자, 그래서 그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래, 흰색 안에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이처럼 흰 옷을 입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생명의 책,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처럼 어떤 종류의 생명의 책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는데, 근데 물론 실질적인 책이 아니죠. 하느님의 어떤 그 인지성, 하느님의 인식. 왜냐하면 하느님 자체가 생명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은 딴 게 생명이 아니에요. 하느님이 생명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생명을 나누어 받아서 우리가 모상을 지니고 지금 이 땅에 산 존재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분이 당신의 생명력을 다시 되돌이키시면 우리가 죽어 무너지는 것이고, 이 존재 자체는 우리가 열심히 지상에서 먹고 마시고 한 흙에서 온 존재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에요. 가장 먼저는 체액이 다 빠질 거고, 그리고 나서는 구더기가 들끓기 시작하고 이 생체 자체가 분해되고, 뼈는 비교적 오래 남아있지만서도 그건 역시도 시간이 한참 지나면 없어져 버리게, 풍화돼 버리겠죠. 하지만 영혼은 이제 하느님의 몫으로 다시 빨아당겨지는 겁니다. 그 생명의 책 안에, 하느님의 인지, 하느님의 인식 안에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우겠다는 말은 거기 안 적혀 있다가 적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초대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시급함을 나 혼자 느끼나? 네? 돈을 한 푼 더 벌 게 아니고 하느님의 그 인식이역 안에 한 사람이라도 더 충만한 생명을 누리도록 끌어당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재산의 벌어들임 아닐까요? 여러분, 성당에서 뭐 실리급 내라 뭐 해라 제일 잘 낼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살 때 그렇게 됩니다. 신부님이 와서 아무리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 성당의 피해 규모가 이러하고 이러하니 좀 도와주십사 해봐야 돈 안 냅니다. 언제? 우리 집에 또 신물이 안 나옵니다. 동네 목욕탕에 가십니다. 철수 아버지를 만나십니다. 참 부끄러우십니다. 가면 아이고 우리 신부님이요 본당에 물이 안 나갖고 뜨신 물이 안 나갖고 동네 목욕탕 갖고 저런 수치를 당하시가 되겠나 하면서 어른들이 막 지갑 연다. 마음을 사면 돼. 마음을. 그래서 사기꾼들은 마음을 먼저 사요. 예. 그리고 이 교주들도 마음을 사는 거예요. 사람이 멍청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빼앗겨서 가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도 나오더마. 성경에 타작마당을 해야 된다면서 그 타작을 해야 된다고 실제 타작하는 사람을 둥병이로 막 때리는 거예요. 그게 타작이라고. 지상에서 실제로 당하는 구타가 타작이라고. 그걸 참아 견뎌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 쏘가 넘어갔는 기라 그 얻어맞고 앉았습니다. 야, 그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종말론. 그리고 종말론의 특징은 뭐죠? 두려움이에요. 맨날 며칠날 끝나는데 그 전에 끝내자. 재산 있는 거 다 가온나.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단순하겠죠. 돈이에요. 그걸 시행하는 사람의 목적은 돈이고 거기 끌려오는 사람은 절박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전 단계는 호기심이죠. 기성신자들이 그런데 또 잘 올 거예요. 왜? 호기심만 잔뜩 있는 거예요. 기성 종교에서 가르치기는 교회의 풍부한 문화적, 신앙적 유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물론 교회의 잘못도 있습니다. 가르쳤어야 돼요. 신앙의 본질을 가르쳤어야 돼요. 행사를 자꾸 할 게 아니고. 왜?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지쳐요. 행사를 하면 사람들이 지쳐요. 그나마 하던 신앙생활도 하고 싶지 않게 돼요. 신앙에서 멀어지고 싶게 돼요. 신앙을 가르쳤어야 돼요. 사제가 봉사하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으로 일하면 신자들이 힘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신자들이 기쁨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을 초대하고 싶어요. 그게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관계라고요. 안 가고 행사를 자꾸 하는 데는 성교도 행사가 돼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한날 이거 찬다?
천주교로 초대합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천주교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성당에서 모이면 기도하고 너희 순교자 하고 우 나간다. 그래 하루 상간에 몇 명 끌어들이 또 희한해. 그중에 재주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마을바리스가 차후관리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내 그 인간 언제 봤다고. 그날 연락처 받아가 그날 받아가 그래갖고 봉헌해놓고는 아이고 우리 본당 이번에 예비자 봉헌서가 몇백 장 들어왔다고 웃기지 말라 카이소. 헛배라 헛배. 진짜 신앙은 매력을 느끼고 끌려서 그때 초대받아야 후속 관리도 되고 진짜 다가오는 우리 안에 양떼로 형성돼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떤 행사 치레로 그런 걸 자꾸 하면 가뜩이나 절망에 있는 세상에 우리는 더 큰 절망을 안겨주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좀 따스하게 해주려나 싶어서 그런 초창기의 기대를 걸고 나왔더니만 행사였던 거예요. 행사. 네? 그러고 나서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막 면담에 싸매 교모금 이거밖에 안 되냐 하면서 아이고 좀 더 내셔야 된다고 막 하지. 그냥 기쁘게 놔두면 마음이 알아서 낼 텐데. 돈은 왜 필요하겠어요? 행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건물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사람은 이미 자기가 먹고 살 거 다 하고 있는데 뭐. 그리고 여러분들이 돈 좀 모으면 신부 입에 밥 못 넣어주겠습니까? 그죠? 그냥 집에 한 군데씩 찾아가면 될까 아이가? 신자 365명 만들어놓고 하루에 그 집에 찾아가 밥 얻어먹고 오면 될까 아이야? 예? 그래만 살아도 될걸. 그럼 1년에 한 번만 초대하면 되잖아요. 너무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나요? 볼리비아에서는요, 그 가난한 동네라도 음식 먹으러 다니기 바빴어요. 예.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저를 한 번 더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신부님이 좋으니까. 안 가고 내가 당신 그 해석 하면 아이고 우리 집 올까봐 학을 띌까 아닙니까? 그 없는 살림에도 신부님 온다고 맛있는 거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에 티가 않는 거, 기름진 고기 이제 그런 거 자꾸 묵다 이제 간이 이제 배 밖에 나왔지. 쓰레기가 도리차가 왔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을 것이고 내 아버지와 그분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안다고 증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나도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안다고 하는 이에게는 나도 하느님 앞에서 그를 안다고 하겠다. 하지만 안다라고 한다는 의미, 내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한다는 의미가 예수님을 지성적으로 익히고 배우고 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죠. 그분의 가르침의 핵심을 깨닫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라고 증언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가두 성교 맹키로 길 모퉁이에 가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666은 태그 태그는 뭐는 뭐 RDF 카드 그게 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 더 멀어집니다. 뭐 저런 인간을 다 해놓으면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정돈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부자리 정돈부터 하고 집에 가서 양말 벗어놓을 때는 똑바로 까디집어서 다시 아내가 수고할 일 없게 만들어놓고 그런 소소한 작업들이 하느님을 안다고 증언하는 모든 일들이 됩니다. 너희는 작은 일에 충실했으니 와서 나와 함께 큰 일을 도맡아다오. 구원은 큰 일에 있지 않아요. 행사 크게 해갖고 몇백 명 신자 모아갖고 어마어마한 뭐 시민운동장 빌려갖고 그것을 크게 행사했다고 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행사로 인해서 더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농담처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신자는 성당을 많이 짓고 그 성당 짓는데 조력을 하면 할수록 천당에 가요. 신부는 본당 세 개 지으면 지옥 간답니다. 제가 건물을 지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 온갖 그 리베이트 뭐 이런 것들이 다 엮여 있고 정말 정신 똑바로 박혀가지고 올바로 감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옆길로 새나갈 수 있고 돈의 유혹을 느낄 수 있게 되고 또 그 돈의 맛을 느끼게 되겠더라고요.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필라델피아 신자들에게 보내는 말씀입니다. 필라델피아, 주님께 대한 헌신을 지키는 필라델피아 교회의 천사에게 써보내라. 거룩하니 진실하니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보라, 나는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내 앞에 열어두었다. 너는 힘이 약한데도 내 말을 굳게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자, 어느 힘이 약한 교회, 하지만 그 외적 규모의 작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에 대한 증언의 강도만큼은 누구보다도 남달랐던 교회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른 교회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가운데 잡다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운데 일부 살아남은 자들이 겨우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 수준이라면 이 교회는 정반대로 힘이 약한데도 하느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하느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는 그런 정반대의 의미의 교회. 이 뭐 예를 들어서 막 신자들이 이제 갓 모여가지고 이제 열심히 해보자 하면서 자기들끼리 오히려 우정이 다져지는 그런 형태의 교회,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면 되겠죠. 보라, 나는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이렇게 하겠다. 그들은 유다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이거 앞에도 나왔죠. 그 스미르나 교회에 나옵니다. 유다인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서 중상을 받는 것도 나는 안다. 그때 열심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감을 다시 잡으시면 됩니다. 자기 자신이 올바른 가톨릭 신자, 열심한 신자라고 하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죠.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훗날에 그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 나는 그들이 와서 너의 발, 네가 굳건히 지키고 견디고 있는 너의 그 아름다운 그 발 앞에 엎드리게 해버리겠다. 그리하여 네, 나 하느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나니까 지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억울해하지 마세요. 쫄지 말라고요. 전세가 뒤집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박해 자체가 달갑지는 않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박해 자체를 기뻐하면 그건 메조키스트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 뒤에 다가오는 희망의 선기쁨을 느끼는 겁니다. 나에게 다가올 진실한 약속에. 그러려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믿어야 되겠죠. 그 약속을. 그게 아니고 현세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당연히 내가 고통당하는데 기쁨을 어떻게 느껴요? 손해보는 일만 잔뜩 일어나는데 억울하기만 한데. 아니에요. 반드시 이 처신이 뒤바뀝니다. 꼴찌가 첫째 되고 첫째가 꼴찌 돼버릴 거예요. 내가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지켰으니 땅의 주민들을 시험하려고 온 세계에 시련이 닥쳐올 때에도 나는 너를 지켜주겠다. 요즘 태풍이 자꾸 우리나라를 때리죠. 또 온답니다. 또. 저 밑에 하나 또 준비되어 있어야죠. 이번에는 진짜 큰 거예요. 물론 일본을 이렇게 뚫고 올 수 있으면 오게 되겠지만 다행히 지금 그 냉룸이라고 하나요? 뭐 무슨 냉... 뭐 하여튼 우리나라 쪽으로 이 냉기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대요. 그래서 오더라도 피해가 안 줄 것을 예상을 하는데 모르지. 워낙 또 큰 게. 참 사람을 모릅니다. 자, 그런 세상에 구체적인 시련이 다가오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닌 이들 가운데 그런 체험 속에서 살아남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런 시련이 왔을 때 죽어버린 이들은 다 저주받은 이들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거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지상의 삶 가운데에서 그 결말이 암울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그의 영혼에 대해서는 축복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을 통해서 죽어버린 그 숱한 영혼들은 이 지상에서 볼 때는 어마어마한 불운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영혼 안에서의 상태에서는 가장 깨끗하고 맑은 영역에 예비되어 있는 그 자리에 그 순교자의 영혼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을 못 잡기 때문에 이 지상적인 영역으로 자꾸 이제 저한테 들고 오는 거예요. 신부님,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이 정도로 억울하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느님은 살아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 외사촌 수녀미 하는 공부방에서 미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공부방 애들이 이제 가정 환경이 쉽지 않으니까 그 중에 한 애가 이제 저한테
왜 하느님이 그렇게, 신부님이 지금 그 강론을 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성모님은 우리 어머니고 하느님은 우리 아빠고 참 좋은 아빠야. 신부님, 근데 왜 우리 아빠가 나 때릴 때는 하느님은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강한테. 어떻게 설명할래요? 뭘 할래요? 여러분, 그건 엄연한 현실 맞아요. 그건 엄연한 현실이고 괴로움이고 고통인 거죠. 이 지상이 그 괴로움을, 그래서 그 순간에 물론 뭐 저는 열심히 이제 그래도 성모님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이제 다가서고 하면 돼. 근데 그 아이들 자체가 신앙이 그렇게 뭐 굳건하다든지 어린 시절부터 신앙을 겪어온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공방 와서 뭐 수녀님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이제 신앙을 조금씩 알아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호기심도 많고 그래요. 그 아이들의 입에서 진짜벽이 질문이 나오는 거죠. 영혼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지상은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선벌학 그딴 거 없습니다. 악한 이들이 더 득세해요. 선한 이들은 더 쪼롱망탱이가 돼가고요. 근데 우리에게는 순교자의 영역이 있잖아요. 박해받는 이들은 행복하다는 그분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 말을 입으로만, 경상도 말로 조대로만 하지 말고 그 사는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아야 그들이 이 지상에서부터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 작업을 시행하신 분이 누구겠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작업을 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처절히 못 박혀가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수많은 십자가들을 남겨놓으셨어요. 헌데 정작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복신앙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믿어서 삶을 개선시키려고, 믿어서 좀 더 나은 지위를 얻으려고, 믿어서 돈 한 벌어보려고, 믿어서 권력을 누려보려고 이러니 그분의 빛이 어떻게 드러나요? 그분의 영광이 이 지상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뭘 보고 희망을 가져요? 예수님을 가리켜야 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에 대한 본질을 가리켜야 하는 이정표로 이 지상에 꽂혀있는 교회라는 이 사인이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우리더러 야 기도 많이 해, 돈 많이 번단다, 굴기도 50살 동안만 바쳐봐, 그리고 나서 네 원하는 거 다 청해, 그럼 하느님 들어주신대, 로또도? 로또도? 웃기고 있네. 누가 가르칩니까 그딴 거? 거짓 예언자들이요. 신앙의 성공 신화라고 저는 불러요. 여러분, 신앙은 성공하고 상관없어요. 유일한 성공이 있다면 영원한 행복의 성공이죠. 순교자를 어떻게 설명할래요? 그 고통받는 아이는 어떻게 대해줄 거예요? 그 아이들은 다른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아이들 곁에서 아무 연고도 없는 한 외간 남자가 아빠의 역할을 대신하고 아빠의 푸근함과 아빠의 사랑을 충만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날 그 아이들이, 아저씨는 다른 아저씨들하고 다르다고 저한테 갑니다. 뭐 신부님이고 자시고 모른 게 뭐 시커먼 남자가 하나 와갖고 억수로 웃겨주는 거예요. 자기들을 재밌게 막 돼지 소리도 내고 개 소리도 내고 고양이 소리도 내고 하면서. 그랬기네. 나중에 이제 그거 미사 마치고 밥 먹으러 갔는데 애들이 제 주변에 앉겠다고 서로 난립니다. 적어도 그 아이들은 그날 하루 저를 통해서 뭘 느꼈다고?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답이 되는 거죠. 답을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설명이 안 돼요. 답은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와서 보라 했어요.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듣고 가서 전해줘가 아니라 내와 같이 며칠만 살아봐라. 금방 알게 된다.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겸손과 기도.